심볼릭 링크의 경우에는 LM 명령에 그대로 S 옵션만 주면 됩니다. 예를 들어서 LM 명령에다가 슬래시 S 다음에 펀 이라고 하는 것을 펀 심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. 그래서 앞에 오는 것은 대상 타겟입니다. 타겟 파일이고 그리고 두 번째 오는 것이 심볼릭 링크에 해당되는 새로운 이름이죠. 그래서 이제 펀심을 펀-심을 우리가 파일을 열거나 찾게 되면은 이 펀이라고 하는 파일을 가리키게 되는 거죠. 왼쪽 화면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. 그럼 이렇게 새로 펀심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죠. 만약에 이전과 마찬가지로 하드 링크를 만들 때 마찬가지로 DIR1과 DIR2에다가 심볼릭 링크를 똑같이 펀심으로 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만들면은 이번에 좀 다릅니다. 사실 보시기 바랍니다. 이렇게 점을 두 개를 똥 찍고 그런 다음에 펀이라고 적습니다. 그런 다음에 디렉토리 안에 펀심이라고 적는 거죠. 상당히 재밌죠. 상당히 다르죠. 좀 전에 하드링크 할 때와는. 그렇죠? 이게 타겟 파일이고 이게 타겟이라고 했잖아요. 타겟이고 이것이 이제 명칭입니다. 그죠? 디렉토리 안에 있는 펀심이라고 하는 명칭이죠. 만들어지긴 만들어집니다. 만들어지는 거 볼까요? 그렇죠. 이미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다시 지우겠습니다. 테스트를 항상 강의 녹화를 뜨기 전에 테스트를 제가 합니다. 왜냐니까 지금 시뮬레이션을 제가 돌리고 있어요. 이게 맥상에서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돌아가요. 그러니까 듀얼 부팅으로 돌릴 때는 PC에다가 아예 윈도우 옆에다가 이거 민트를 깔았을 때는 아무 이상 없이 돌아가는데 이 가상으로 돌리는 경우에는 잘 안 돌아가는 경우가 몇 개가 있습니다. 자 어쨌거나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. 만들면은 자 만들어졌을 거고 두 번째 DIR2에도 똑같은 걸 만들겠습니다.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. 그래서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죠. 그래서 DIR1에 뭐가 있는지 보니까 이렇게 심볼릭 링크 펀심 해가지고 가리킨다는 화살표가 있고 그런 다음에 조금 늘려서 볼까요? 보면은 그래서 저 이 부분 잘 보십시오. 그래서 여기에 있는 DIR1에 있는 펀심이라고 하는 파일은 위에 계층을 한 계층 위에 올라가서 펀이라고 하는 파일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절대 상대 경로를 지금 가리켜 주고 있는 거죠. 그죠? 이게 하드 링크와 심볼릭 링크의 차이점입니다. 이거 외에도 차이점이 몇 가지가 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여기에는 하드 링크에는 없었습니다만 여기는 L이라고 하는 게 붙어 있죠. 그죠? 이게 심볼릭 링크를 의미하는 글자입니다. L. 그죠? 일반적인 링크는 하드 링크 같은 경우에나 일반적인 파일은 이게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. L이 있다는 것은 심볼릭 링크라는 의미죠. 그죠? 그리고 이 파일 사이즈도 보면은 6밖에 안 돼요. 심볼릭 링크는. 그러니까 하드 링크는 2400. 원래의 파일과 똑같잖아요. 그죠? 똑같죠. 그런데 심볼릭 링크는 6바이트밖에 안 됩니다. 그 무슨 말이냐니까 하드 링크일 경우에는 그 가리키는 파일 그 자체 이걸 아이노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나중에 우리 다시 언급할 겁니다. 어쨌거나 파일과 똑같습니다. 원래 파일과. 그런데 심볼릭 링크로 하게 되면은 이름, 요 이름이 차지하는 공간, 펀심이라고 하는 이름이 차지하는 공간이 6바이트예요. 그래서 6만 표시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 이제 포인트라고 하는데 이 포인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공부하지 않고 내년에 공부할 겁니다. 그래서 자세히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제가 말씀드린 거 보고 아, 뭔가 좀 다르구나 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지금 자세히 이해할 수도 없어요. 올해 공부를 1년 동안 열심히 하고 내년에 4년차에서 이런 이 원리에 대해서 포인트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. 그래서 어쨌거나 펀심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뭐예요? 위에 이게 우리의 하이어라키 계층구조 공부했었죠. 그죠? 한 계단 위에 펀이 되는 거죠. 이해되시죠? 이해 안 될 거예요. 근데 대충 감은 올 겁니다. 감은. 자 그리고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는 조금 전에 봤던 하드링크와 비교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.
그래서 ls 다시 l 해서 보면은 자 지금 보면은 하드링크도 있고 그리고 소프트 심볼 링크도 있습니다. 하드링크는 이게 하드링크잖아요. 펀하드 그죠? 그리고 심볼 링크는 이거예요. 심볼 링크는 얘가 펀을 가리킵니다. 이렇게 화살표 표시를 딱 해준 거예요. 그죠? 자, 앞으로 우리는 펀심이라고만 글 쓰면은 이 파일, 펀이라고 하는 파일은 이름을 계속 바꾸더라도 이 펀을 참조하는 파일은 얘를 펀을 직접 참조하는 게 아니라 펀심이라고 하는 것을 참조하니까 아무 이상이 없게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심볼 링크와 하드 링크의 차이점을 또 보면은 심볼 링크는 L이 붙어 있고 그리고 하드 링크는 똑같아요. 원래의 참조하는 파일 이 펀이 이게 원본이잖아요. 원본과 하드 링크의 하드 파일 사이즈는 둘 다 똑같게 표시가 됩니다. 그런데 심볼 링크는 이렇게 세 바이트만 지금 찾아오고 있는 거죠. 세 바이트나 뭐 지금 6바이트 좀 전에 6바이트거나 그렇죠. 그것밖에 차이를 차지하는 게 없다는 거.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숫자도 그죠? 이 4로 올라왔지만 이거는 현재 1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. 요것들의 의미는 우리가 공부를 조금 더 진행해 나가면은 더 이해를 깊게 할 수 있습니다. 지금으로서는 그냥 아하 링크란 게 있구나. 그리고 심볼릭 링크라는 게 있고 하드 링크라는 게 있구나. 막 그 정도만 이해를 해도 충분합니다.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실제로 비슷한 예제가 나오면은 다시 한번 제가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링크가 왜 필요한지, 왜 링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용하는지에 대해서는 그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. 그리고 여기 놓은 자세한 이러한 어떤 숫자들 각각의 의미는 지금으로서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할 필요도 없습니다.